그동안 셔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다는 그녀. 그리고 이젠 클럽을 잡을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 설렌다는데요. 골프를 통해 느끼는 힐링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 구력 10년, 평균 스코어 80대 후반을 기록 중입니다. 오, 스윙 깔끔하신데요? 네. 오. 잘 못 쳤어. 언니 네, 막상 잘 안 맞았죠. 네, 잘 안 맞았어. 들어가니까 더 오버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연습 때나 연습 때는 응. 연습처럼 한번 해 볼게요. 임팩트 연습을 하고 안 맞는다. 힘을 빼고 두 번째 스윙은 좀 연습 스윙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거예요. 하신 거예요? 네. 그 우리 저 3D 영상 아까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자세나 그립이나 이런 건 아주 잘 익히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스윙 한번 쭉 보여주시죠. 백스윙 올라갈 때의 요 몸 움직임도 좋고 어깨 턴도 아주 좋고 골반 턴 좋은데 조금 길게 올라간 네. 거. 네, 그런 부분이고. 근데 지금 저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스윙도 그렇고 그 중요한 거는 탑에서 한번 멈춰볼까요? 당연히 이제 탑에 올라가면은 세게 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보니까 설마 내가 저기까지 가겠어 했는데 지금 저 자세 보면은 좀 몸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운스윙 때 이 척추축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그 장타대회 나간 선수들 보면 다 저렇게 백스윙 탑이 저렇게 가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복근에 힘이 있고 몸에 힘이 있으니까 다운스윙 때 저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요 다운스윙 때는 크게 안 무너지세요. 다운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내려오면서 축축축이 잘 잡고 있고 임팩트 순간에 머리 위치가 거의 제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사실 치면 되는데 항상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세게 맞기도 하고 좀 엉뚱하게 맞기도 하고 좀 그런 미스샷이 나올 텐데요. 이 측면에서 한번 스윙 플레이 한번 볼까요? 측면에서 보는 어드레스 자세도 좋고 올라가는 스윙계도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야 조금만 짧게 갔으면 아주 너무 좋은데요. 다운 스윙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긴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스윙궤도보다는 다운 스윙궤도가 조금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버 더 탑이 되는 건데 뭐 백스윙 탑에 가기 전에 한 4분의 3 정도 올라갔을 때 한번 정지해 볼까요? 여기쯤. 야 이거 보면 완전 프로 스윙 아니에요? 아까 딱 연습 스윙 이 정도 아니었나요? 정면에서 보는 게 이 스윙이고 몸이 전혀 뭐 틀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치려고 하면은 항상 공이 안 맞아요. 그렇죠. 4분의 3까지만 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듣는데 4분의 3에서 정지를 하려 그러면 안 되고요. 합스윙에서 정지를 하려 그래야지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연습을 하실 때 스윙을 줄이려면 긴 클럽보다는 짧은 클럽으로 자꾸 연습을 네네. 하셔야 되고요. 8번, 뭐 7번 아이언 뭐 심지어는 뭐 9번 아이언의 피칭 웨지로 이런 걸 웨지로 채가 거의 뭐 하늘 쪽으로 가게끔 짧은 클럽으로 연습을 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일자가 되게요? 네 그렇죠. 되게? 근데 네. 짧은 클럽으로는 한 요 정도 가게. 요 정도 가게. 그러니까 네. 연습장에 가면 이제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깨 턴이나 몸 쓰는 거는 크게 쓰고 팔을 짧게 쓰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윙할 때 내 몸에 집중을 하고 하면 되는데요. 오늘 일단 제가 우드로 스윙을 하시는 거니까 약간의 오버 스윙은 놔두고 그거는 놔두고 몸을 쓰는 요령하고 좀 일관성 있는 그거를 제가 그 스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K-클리닉 어깨와 골반 회전으로 일관성 있는 우드샷 만들기. 지금 어드레스 자세하고 이런 그거는 다 좋으세요? 등이 약간 좀 구부러져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면을 보고 똑바로 쓰셔가지고 골반부터 상체를 꺾고요. 골반부터 상체를 꺾고 무릎을 살짝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러면 등에 힘 안 들어가죠. 이 상태로 쓰시면 등에 힘이 안 들어간 건 이거죠. 이건 들어가 있죠.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아까 굽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피면은 등이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던 상태에서 상체 꺾으면은 예 편안하게 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머나? 이 정도.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백스윙을 하실 때
이 팔은 그냥 몸 앞에 있는 나의 신체의 일부분이지 절대 팔로 내가 휘두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몸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어깨하고 골반인데요. 백스윙을 천천히 가면서 어깨 턴을 해보세요. 어깨 턴이 이만큼 갔죠. 그러면 이게 백스윙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드를 치실 때는 코킹 없이 지금 코킹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요 느낌대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코킹은 없이 어깨 턴을 크게 하고 그럼 팔을 안 쓰고 다운스윙 때 공을 어떻게 치지? 그러면 골반을 열어서 치면 돼요. 골반을 회전하면 팔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어깨하고 골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요 고무티 한번 쳐볼게요. 코킹 없이요. 자세 그렇게 쓰시고 어깨 턴만 크게 하고 코킹 없이. 와 너무 빨랐어. 다시 네. 죄송합니다. 빨랐다는 게 다운스윙 때 상체가 좀 빨리 네네. 내려왔다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방금 스윙도 탑에 올라와서 체가 여기까지 넘어갔거든요. 아, 코킹이 돼서. 그러니까 아, 코킹 없이. 예, 코킹 없이. 그냥 느낌에는 체가 그냥 여기 하늘로 피리침처럼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깨 턴만 크게 가고 골반 회전하고.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공 치는 것처럼 요 고무티를 이거 하시면서 스피드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골반을 팩 돌리면서 체를 가볍게 뿌리는 거예요. 대신에 코킹 없이. 네, 좋아요. 지금 그 정도 스윙이 제가 보는 딱 절충된 스윙이에요. 지금 방금 하신 스윙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내 스윙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남의 스윙 같아요? 아니, 비슷한데 조금 불편하다? 그렇죠. 네, 조금 불편하다. 편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스윙을 할 때 예, 불편해져야 돼요. 네,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저 뭐 이게 이거 코킹을 안 하는 거에 이제 좀 신경 쓰고 있는 정도? 네네, 네. 코킹하지 마시고 그런 느낌으로 이 공을 꼭 쳐서 잘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샷만, 샷하는 예, 느낌만. 방금 했던 그 스윙만 생각해보시면서 뭐 공은 그대로 그냥 걸려 나가게. 걸려 나가게. 지금도 조금 약간 뒷담 맞았죠? 네. 그러니까 샷 할 때마다 보면은 다 달라요. 지금도 몸이 약간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는 게 요걸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뒤집어지는 게 골반이 조금 나가면서 스윙이 커지니까. 약간 이렇게 리버시피비 되면서 뒤집어지는 거니까 골반이 일단 밀리면 안 돼요. 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뒤로 빼면 돼요. 아 뒤로? 네, 뒤로 빼면서 어깨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골반이 안 밀려요. 이러면 상체가 좀 약간 낮아지는 느낌도 들고 백스윙 탑이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백스윙 해보세요. 골반 밀리지 않게 이렇게 밀고 가면 돼요. 그리고 스윙을 팔을 좀 짧게 가려면은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왼손을 왼팔을 이 옆으로 밀면 돼요. 지금 저 세현 씨 저기 앉아 있잖아요. 세현 씨 앉아 있는 방향으로 왼팔을 뒤로 이렇게 쭉 밀어 보세요. 이러면 돼요. 코킹하지 마시고 골반은 밀리지 않게. 다시 자세 그렇게 쓰시고 백스윙 해 보세요. 백스윙만 한번 해 볼게요. 그렇죠. 이거를 뒤로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예, 너 팔에 힘 너무 주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골반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팔을 들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고 길게 가요. 근데 골반을 뒤로 빼면서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왼팔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예 옆으로 밀고 옆으로 미는 거. 아 프로님과 헤어지고 나서도 기억해야 되는데 선이야 기억해라. 네. 몸에만 집중해 보세요. 네, 몸을 아까처럼 낮게 꿨다가 푸는 거예요. 오, 좋습니다. 진짜. 공은 지금 조금 밀려가긴 했는데 네. 지금 아주 좋았어요. 지금 몸 아주 잘 꿨다가 풀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한 160, 165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일관성 있는 거리는 나갈 것 같아요. 클리닉 이후 샷 변화입니다. 어드레스 시 경직된 몸은 편안하게 그리고 백스윙에선 골반을 뒤로 빼고 팔을 옆으로 보내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상체가 뒤집히지 않고 제자리 회전. 안정적인 스윙이 완성됐습니다. 정타율을 높이고 비거리를 늘리는 우드샷의 비법. 안정적인 스윙 패스와 탄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